자, 안녕하세요. 저는 갖춘 친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멘토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멘토링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기계공학과 관련된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권준표라고 합니다. 갖춘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갖춘표 사이트에서 이제 멘토링 관련된 질문이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서 혹은 이제 미리 선정을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줌을 이용해서 멘토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PP님이라는 분이 해주시는데요. 내용은 다이렉트 PhD 관련인데요. 일단 PP님과 간단하게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P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3월 달에 기계공학부 3학년으로 이제 복학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네, 이제 군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좀더 공부를 깊고 또 길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든 뭐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됐는데, 네. 일단, 잠깐만요. 일단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일단, 군 휴학 후에 3학년으로 복학하시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진짜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남들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억지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휴학까지 하면서 군대에서 잘 복무해 주신 거는 제가 또한 명의 국민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전역하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은 예, 아까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오래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내용이 네. 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평가를 내릴 입장은 아니겠지만, 국내와 해외요. 네. 예. 그렇지만 좀더 제가 미국 다이렉트 PhD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좀더 넓은 환경에서 공부를 저 스스로를 내던져 보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네. 지금은 따로 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복학 준비나 공부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아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남은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멘토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질문이 스페시픽하진 않네요. 저는 되게 세부적으로 다이렉트 PhD를 준비한다고 하시길래 정말 다이렉트 PhD가 유학은 정해놓은 상황에서 정말 다이렉트 PhD를 가야 되냐 아니면은 뭐 박사만 가야 되냐 약간 이 정도로 질문을 예상을 했었지만 진짜 궁금한 건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학원에 관련된 질문이고 예, 기왕 갈 거면 일찍 가자 해서 다이렉트 PhD를 간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갖춘표 사이트에 내용이 좀 있긴 한데, 혹시 다이렉트 PhD라는 컨셉과 주제를 갖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데, 혹시 학교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쪽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좀, 어느 정도 학교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다이렉트 PhD면 보통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서울대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고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PhD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아, 기계공학부세요? 네, 선생님이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이렉트 PhD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물론 PP님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학교 1, 2, 3, 4학년을 딱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할지 뭐 공기업을 갈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갈지 결정하잖아요.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석사, 박사 또는 석박 통합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헷갈렸네. 그러니까 석박 통합 준비라고 했으면 당연히 국내라고 한 생각을 했을 때 다이렉트 PhD라서 무조건 유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적긴 했었는데 이게 그럼 뭐냐 이러면은 보통 대학원을 갈때 석사를 가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해서 이제 뭐 사회에 나가는 그래서 2년, 5년, 도합 7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석사, 박사를 진행하게 되죠. 국내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차피 박사를 국내에서 할 거면은 2년 플러스 5년, 그러니까 석사 2년, 박사 5년이라는 7년이라는 세월을 좀더 줄여서 뭐 6년에서 5년 뭐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석박 통합으로 많이 뽑아요. 사실 이제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는 석사 키우보다는 석박 통합 키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은 사실 이제 석박 통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어떠냐면은 일단 미국 시스템 자체는 제가 많이 이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미국은 석사 따로 박사 따로가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나는 박사 할래 그럼 그냥 보통 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석박 통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많이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나는 박사 과정까지 할 거야. 근데 나는 학부만 졸업했네. 그럼 난 석사부터 한 다음에 박사 해야 되는 건가?가 아니라 그냥 박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박사를 들어갑니다. 또는 반대로 그럼 석사는 누가 하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박사 과정을 하는 중에 뭐 짧은 프로젝트 같은 거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를 받는 케이스도 많고요. 보통 석사는 누가 하냐면은 석사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석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학위가 필요한데 나는 학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학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학사를 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되고 석사를 이제 1년에서 2년짜리 학위를 해서 학위를 따면은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석사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석사라고 할지라도 2년 동안 연구실에 들어가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논문을 어쨌든 써서 뭐 SCI 뭐 하나 이상 제출 뭐 이런 자격 요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게 연구 중심적인 석사가 진행이 되지만 미국은 연구 중심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수업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사를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전공 과목을 뭐한 4개에서 5개? 이렇게 들으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거 1년이나 2년 정도 돌려서 석사 자격증 따서 이제 회사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석사와 박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PP님께는 너무 시간 낭비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다이렉트 PhD를 왜 해야 되고, 왜 얘기가 나오는 거냐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같이 박사를 할 거면 그냥 다이렉트 PhD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이렉트 PhD를 고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다이렉트 PhD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바로 PhD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PP님께서는 바로 PhD를 가는데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한국 학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PhD로 지금 지원을 한다 이 얘긴데 지금 보통은 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박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PhD를 하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석사를 하면서 얻는 또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 선상으로 맞춰놓고 좀더 진행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맞춰 나가야 될것 같아요. 피피님,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해한 다이렉트 PhD인데 비슷하죠? 이해하신 것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제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군유학을 마치고 나서 지금 일단은 3학년으로 들어가는데 학부를 마친 다음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학부를 그 이번에 3학년부터 학부 연구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은 다음에 연구 실적을 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가 된다면은 바로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가겠다 이런 얘기고 연구 분야는 바이오 또는 뭐 메카트로닉스 뭐 등등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딱히 하나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맞죠? 아,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글 중에서
올해 1학기 중 혹은 여름방학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학부 연구생을 들어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학부 연구생을 통해서 실적을 쌓은 다음에 바로 이제 UR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다이렉트 PhD를 고민하고 계세요? 다이렉트 PhD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그거를 이제 딱 고집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약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학부 연구생부터 꾸준히 그 연구든 뭐든 그런 기회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면, 제가 학부 졸업하는 과정에서 다이렉트 PhD에 한번 어느 정도 지원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석사나 아니면 뭐 취업이든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공부를 길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다이렉트 PhD가 가장 효율적인, 물론 어렵겠지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일단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너무 너무 좋고요.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고, 뭐좀 여담이긴 한데 이 고려대학교가 좀 문제가 뭐였냐면 유학을 잘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쿠사라고 유학 커뮤니티가 있기는 한데 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그들만의 좀 노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울대 카이스트가 왜 대단하냐면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알게 모르게 선후배 사이에서의 정보 교류가 엄청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도, 뭐 내려간다는 표현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학교를 낮추면은, 아, 정말 유학을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가출교 멘토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도대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생님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다이렉트 PhD는 장점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석사 2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5년 만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여러분들이 석사 2년을 한 다음에 박사 5년을 하면 어쨌든 박사 따는데 7년이 걸리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 다이렉트 PhD를 가면은 석사가 필요 없고 5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좀더 시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할수 있잖아요.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동생들도 저랑 같이 UC 버클리에 박사 과정을 들어왔는데, 저는 국내에서 석사를 한 상태에서 들어왔고, 그 친구들은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지금 버클리로 들어와서 박사 과정을 동시에 입학을 했는데, 사실 올해 벌써 졸업을 했어요. 저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죠.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훨씬 더 일찍 박사를 따고 사회로 갔으니까 훨씬 시간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그래, 다이렉트 PhD라는 거는 석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미국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하는 거니까 최대 2년까지는 내가 시간을 벌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박사를 빨리 따는 게 좋냐, 박사를 어디서 따는 게더 중요하냐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쨌든 박사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을 뽑아주는 학교들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제일 좋은 데, 제일 원하는 데를 선택할 때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냐면은 포텐셜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좋은 학생들, 더 똑똑한 학생들, 학점도 높고 연구 실적도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보통 학부 과정을 마치고 지원을 했을 때의 그 연구 실적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석사까지 한 다음, 혹은 해외에서 석사를 한 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외가 됐든
미국, 한국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딘가에서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박사로 하는 것과는 조금 연구실적적으로 물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내가 붙을 수 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율적으로 내가 다이렉트 PhD가 좀더 이득일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같은 학교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시간 효율적으로 다이렉트 PhD가 좋은데, 과연 본인이 혹은 여기 계신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석사 과정 없이, 혹은 해외에서의 석사 과정 없이, 좋은 대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유학을 가는 전략, 이 크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좋은 학교로 가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탑3라고 얘기하는 MIT, 스탠포드, 버클리를 가는 그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실적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에 지원을 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가장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베스트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박사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석사는 장학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억, 1년에 한 1억 정도를 내야 되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왕왕 석사를 하는 중에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꼭내 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국내 석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어드미션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장점은 이제 시간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에 혹은 같은 레벨의 학교에 어드미션 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좀더 우려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박사를 하는 목표가 국내로 돌아와서 교수를 하는 거다. 혹은 국내로 돌아와서 연구를 하는 거다.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리턴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구 인맥이 중요한데, 그, 지난번에 이제, 홍석준 교수님하고 멘토링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고, 권혁준 교수님과 얘기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미국에서의 연구 인맥과 한국에서의 연구 인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국내 연구 인맥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 인턴을 하면서 얻은 그 인맥이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또 그거는 개인 차에 따라서 뭐 석사를 했다고 해서 인맥이 뭐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로 박사를 가게 됐을 때는 국내 인맥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조금 뭐 단점 아닌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간단한 다이렉트 PhD의 장단점이고요. 뭐 장점을 제가 하나만 얘기해서 또 하나 더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PhD를 지원해야지만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석사만 지원해야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이거 아직까지도 이게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스탠포드 기계과 같은 경우는 박사를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뭐, 비빌 여유도 없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그걸 몰랐죠. 근데, 스탠포드 기계과는 박사를 뽑지 않고, 석사를 뽑아야지, 그 다음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과 사무실에 물어봐서, TO라든가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 PhD를 바로 준비해서 이제 석사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돈을 어떻게 내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스탠포드 정도 석사를 들어가거나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태까지는 뭐 관정이나 뭐 지금 없어졌지만 삼성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을 대부분 받았어요. 근데 못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뭐 그거를 위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또 스탠포드 정도의 레벨의 석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알아서 또 리서치 펀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P님도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 사실은 어디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 과정을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국내처럼 이렇게 학벌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질문 자체는 다이렉트 PhD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무조건 그것만을 생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생각했던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 좋은 경우의 수가 다이렉트 PhD였고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실 석사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석사를 뭐 학벌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석사 과정을 마쳤다는 것 자체를 미국 박사 과정을 입학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그냥 짧게 알아보기만 한 거지만 뭐 코스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진학을 했을 때그 국내 석사의 코스웍 같은 거를 인정을 뭐 전부 해줘서 제가 박사 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코스웍이 그만큼 뭐 조금 효율적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자체가 이렇게 세세하지 않, 그러니까 세부적이지 않는 거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이렉트 PhD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해 성장을 높이는 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던 건데 이제부터는 PP님만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PP님이 어쨌든 원하는 거는 어쨌든 더 좋은 데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걸 할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세세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처음 질문은 학교 레벨 혹은 랭킹이 중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안 중요하냐니까 물론 미국은 한국처럼 학교마다 랭킹이 있다기보다는 연구 랭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도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교수 지원을 한, 교수 임용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MIT랑 어느 뭐 주립단을 붙었어요. 어디 갈것 같아요? MIT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은 교수님, 그러니까 더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이 있을 확률이, 물론 뭐 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더 좋은 교수님이 계실 확률이 아무래도 더 좋은 학교에 많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립대, 뭐 내가 특정 주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떤 주립대가 있는데 뭐그 주립대가 뭐 연구나 학교 랭킹, 뭐 공대 랭킹, 뭐 과, 기계과 랭킹으로 뭐 탑10이에요. 근데 예일대학교를 붙었어요. 예일대학교에는 기계공학과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일대학교의 공대 이러면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면 뭐 프린스턴에 있는 공대 이러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랭킹으로만 따지기에는 좀 그런 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수님 밑에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차적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는 자기 이력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질적으로가 이게 뭐 학교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금 미안하지만 학교 랭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즘 같이 뭐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학교 자체가 모든 것들을 커버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열심히 해야겠죠.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라든가 어쩌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어디를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는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다. 물론 뭐 교수를 봐야겠지만 좋은 학교를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질문 주신 PP님께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니면 국내에서 박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 좀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든지 선택을 할 때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하면 좋냐면은 그게 좋아요.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교집합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으로 다이렉트 PhD를 갈 거다. 아니면 국내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PhD를 갈 거다. 혹은 뭐 국내에서 박사를 할 거다. 뭐이 두세 가지의 지금 경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학생은 3학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할수 있는 지금 PP님의 가장 좋은 전략은 안정적으로 일단 학점 관리하시고요. 왜냐하면 뭘 선택하든지 간에 본인의 학점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학년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잘 공부해놔야 학점 관리가 잘 돼서 나중에 이제 4점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 3.8 이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학점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거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부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이 학부 인턴을 할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잠정적으로 석사를 갈 수도 있을 만한 곳으로 학부 인턴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PP님께 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멘토링의 내용인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부 연구생을 하려고 했을 때 석사를 감안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PP님 같은 상황일 때는 내가 지금 어쨌든 박사를 할 거라는 게 정해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박사를 갈지 아니면 바로 박사를 갈지 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혹시라도 내가 뭐 국내에서 석사를 할수 있을 것을 감안을 하고 이 석사를 했을 때 가도 좋을 것 같은 연구도 학부 인턴을 하셔야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학부 인턴을 길게는 2년까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짧게는 1년을 하시겠는데, 1년 또는 2년 안에 본인이 원하는 그 실적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조금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럼 다이렉트 PhD를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논문이 5개가 필요합니다. 논문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다이렉트 PhD를 한 네다섯 명을 봐왔고요. 버클리에서 네다섯 명 정도를 봐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이렉트 PhD를 지원해서 붙는 미국인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왔을 때의 통계적인, 제 나름대로의 경험적으로 얻은 통계 데이터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실 두 개, 논문 각각 하나하나에서 도합 세개 이상 정도 되면, 다이렉트 PhD를 버클리급, 스탠포드급, MIT급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드리면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두 개, 세 개,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동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이제 포항공대 졸업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는 잘 몰랐지만,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던 친구라고 들었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친구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되게 친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연구실을 학부 인턴을 두 개나 했대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인가를 했고, 각 연구실에서 논문을 한 표씩 다 썼고요. 그 정도 되니까 포항공대 학부 졸업하고 버클리로 다이렉트 PhD로 올수 있었죠. 근데 그게 또 버클리 다이렉트 PhD 무조건 올수 있었던 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버클리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맥도 있었던 거죠. 약간 모르는 게 뭐. 지인 인맥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다이렉트 PhD를 버클리로 올수 있는 거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언더그레드 리서치 학부 인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관리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 완전 미국인이었는데 UC 버클리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졸업을 해서 UC 산타바바라로 케미컬 엔지니어링 PhD를 받는데 그 친구는 과탑이었고요. 그 과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졸업 연사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졸업식 할때 나가서 연사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일단은 저랑 만난 건 4학년 때 만났는데 저랑 같이 연구해서 논문 하나를 공저자로 썼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다른 연구실에 가도 논문 이미 하나를 썼고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다이렉트 PhD를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UC 산타바바라나 좋은 학교의 PhD로 제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다이렉트 PhD 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라는 질문 자체가 일단 틀려먹은 게 어느 학교를 갈 거냐도 빠져 있고 어디 교수님 밑으로 갈 거냐도 빠져 있고 이게 너무 정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교수님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RA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한 수준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냐? 비슷한 수준으로 다이렉트 PhD를 간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연구실을 최대한 2개 이상에서 각각 연구실에 논문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애들은 2학년 때부터 학부 인턴을 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논문을 쓴다라는 게 1저자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저자로. 그러니까 2저자든 아니면 뒤에 뭐 꼬리에 붙든 어쨌든 무슨 저자로든지 간에 붙는다. 이런 얘기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PP님이 과연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됐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이 정보가 맞다면, 이 정보가 맞다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은, 다이렉트 PhD든 PhD든 가장 중요한 어드미션 요소 중에 하나가 컨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어느 정도의 컨택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컨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 지원하기 전에 저는 이런 학생인데 요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 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뭐 관심이 있으면 답장을 줘요. 관심이 없으면 이제 연락을 안 주겠죠. 그리고 답장이 오더라도 오는 대답은 대부분 90%는 이렇습니다. 일단 붙고 얘기해라. 왜냐하면은 박사 과정을 붙는데 어드미션 커미티에 입김이 센 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의 재량이 센 데가 있거든요. 교수의 재량이 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수가 뽑고 싶은 애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가 있고요. 교수가 뽑고 싶어도 학교 어드미션 커미티, 학교 과에서 탈락이 되면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어드미션의 그 권한이 좀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르고 과마다도 좀 이런 부분이 달라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이제 PP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제 교수님 해외에 계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MIT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노스웨스턴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쳤을 때 과연 여러분이 그러면은 답장을 받을 수가 있겠니라고 질문을 하면은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냐? 왜냐? 일단 여러분들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든 카이스트든 요것도 간당간당하게 알고 있는데 뭐 코리아인지 뭐 연세인지 뭐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수 있는 방법, 학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도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작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논문 실적이 이 정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로봇 아까 이제 뭐 바이오텍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뭐셀 메카닉스 관련돼서 내가 논문을 뭐 두세 편을 썼는데 그때 논문 썼을 때 리뷰어가 그 교수였다. 뭐요 정도의 어떤 뭐 리뷰어를 알 수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에디터가 뭐그 교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이런 인맥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번에 논문을 어디 업셋을 했는 어디 업셋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업셋해주신 에디터가 이제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요 정도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그 전에 얘기했던 친구들 뭐 UC 산타바바라니 포항공대든 이 친구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럼 붙을 수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교환학생 그런 커넥션도 있어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추천서를 되게 잘 받았던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잘갈것 같은 친구들을 보면요. 답장이 오는 이런 루트를 보면은 일단은 이 친구가 CV를 보내잖아요. CV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논문이 막 연구실 두세 개에서 막세 개씩, 네 개씩 막 이렇게 있으니까 교수들이 얘의 어떤 역량을 답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무조건 뽑아준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펠로십 많으니까 펠로십 좀 지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든 뭐 스탠포드든 좋은 대학교든 다 교수들이 아무나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항상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많은 이유. 돈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금이 있으면 또 그것도 이제 어드미션 받을 때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PP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논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연구 실적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인턴을 오래 한다, 석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논문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다 알죠. 논문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 인턴 1년 한다고 해서 논문 하나가 개런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사 2년을 한다고 해서 논문 두 개가 나온다는 게 개런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PP님을 위한 뭐 맞춤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혹시 모를 국내 석사를 감안해서 그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P님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할까, 이제 뭐 서울대로 석사를 가야 되냐, 고대로 석사를 가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저라면은 고대로 석사를 가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대로 석사를 가고, 그게 가장 적응하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로 좋았어요. 물론, 이것도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얘기한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학부 인턴 3학년부터 2년을 한 다음에 석사 2년까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4년 동안은 무조건 논문이 하나 이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비슷해요. 물론 최악인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누구나 4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논문 한두 개는 쓰겠죠. 근데 이제, 2년을 한, 2년, 학부 인턴 2년만 했을 때 논문을 쓸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학부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전업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도를 받는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석사를 가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이 좀 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인 제약이 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미국 석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레퍼런스를 잘 받아서 뭐 좋은 학교에 박사과정을 붙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이렉트 PhD로 한 탑 50위권 안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한 2억인가 3억인가 써가지고 나는 뭐탑 5에 탑 3에 있는 뭐 PhD로 가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거 누가 선택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저라면은 일단은 2, 3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전략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PP님, 제가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어때요? 뭐좀 감이 잡히세요? 네, 약간 후련합니다. 뭐 이제 알겠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 네, 그 이게 아마 인지는 다음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쉽지 조금 더 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않아요.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유학 가는 게, 네. 뭐 저도 이미 와서 막 졸업을 하고 있지만, 뭐 졸업하는 건더 어렵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도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학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긴 시간 동안 어떤 방향,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뭐 짧은 시험은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되게 힘들게 준비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편입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원 시험 이런 것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막 3, 4년 준비를 해야지 트랜지션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3, 4년 동안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케이스,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춘필 멘토링에서 자꾸 이렇게 힘을 써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대학원을 가라, 무조건 유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학 전도사나 박사 전도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일단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사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옵션을 갖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과 나중에 갔을 때그 옵션이 없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쨌든 유학, 짧게는 다이렉트 PhD, 넓게는 유학을 가는 방법, 혹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싶어요.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과정을 만약 국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박사를 지원하게 됐을 때, 그 국내 석사 과정에서의 뭐 코스웍이나 그런 부분이,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박사 지원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뭐 일단 내 평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코스웍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점 인정이 되냐는 질문인데 학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혹시 시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좀더 빨리 졸업하려고? 그런 부분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박사 과정은 빨리 졸업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빨리 졸업하면 좋긴 한데 제대로 졸업하는 게더 중요해서 그런 생각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학점 인정 질문하셨으니까 전 받았습니다. 전두 개를 받았어요. 아,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어차피 다시 들었어요. 수업을. 왜냐면은 연구를 위해서 혹은 공부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점 인정을 석사 때 들었던 것을 받았고요.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목을 여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한국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수강 계획서인가? 학기 초에 교수님이 올려주는 거 있죠? Introduction Document. 그거 영어로 된거 미리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뭘 공부했는지 내용 다 정리해서 저는 파일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렸죠. 교수님이 수강 계획서가 과목 계획서가 이렇게 챕터 이거 배우고 체크한 다음에 실제로 뭘 배웠는지 체크하고 내 학점이 얼마인지를 저는 그때 A+를 받았으니까 탄성론 받았던 것 같아요. 일라스티시티 그거 해서 딱 받았으니까 아 그래 실라버스 감사합니다. SYAC 감사합니다. 실라버스 생각이 안 나서 실라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 인정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뭐 받아서 뭐할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뭐 학점 인정받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내에서 석사를 하는 이유는 학점 인정을 받아서 빨리 졸업한다는 게 아니라 논문을 최대한 많이 써서 연구 인맥을 쌓겠다, 연구 컨택을 쌓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혹은 좋은 거는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 조금 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 아닌 소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컨택이 좀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도교수야? 뭐 건축 내가 지도교수예요. 근데 이제 PP님이 내 학생을 들어왔어. 석사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인상을 줬어. 그래서 이제 PP님이 저한테 아 교수님 저 이번에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 우리 교수가 지금 버클리에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컨택해보는 게 어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지도교수한테 야, 나 오랜만이야.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이 이번에 되게 니쪽 연구를 우리 쪽 연구를 되게 잘했는데 너네 랩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걸 되게 도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거든? 되게 좋은 학생인데 너네 이번에 혹시 뭐 박사과정 뽑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교수가 오랜만이네 이번에 한번 뽑을 것 같은데 좀 지원해보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진짜 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택, 이런 케이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학을 갈 때는 지도교수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전략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게요. 모든 교수가 다 이렇게 해주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 교수가 그 현재 지도교수님과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모르는 거고 지도교수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운이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석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사를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택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에 대한 멘토링, 뭐 전략, 그래서 유튜브에 뭐 썸네일에 뭐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다, 뭐 유학 갈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막 낚시질을 많이 하는데, 에이,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감만 잡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감만 잡으시고,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뭐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자기 연구를 잘한다고 좋은 학교에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운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피피님께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학교를 밝혀주셨으니까 저라면은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저라면은 저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석사를 하고 갈지. 근데 굳이 고대 정도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카이스트랑 서울대는 석박 통합을 뽑기 때문에 이걸 또 석박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석사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관련 있는 연구실을 빨리 찾아서 학부 인턴을 시작할 것 같고요. 학점 관리 잘하면서 학부 인턴 할때 논문을 무조건 하나 이상 쓰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지원을 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사만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칼텍이나 스탠포드나. 근데 칼텍은 뭐 자국민이 또 아니면 안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시민권이 없으면 뭐또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석사 때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석사를 하고 박사를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더 바로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데, 저는 바로 다이렉트 PhD를 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로 PhD 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교수님 밑에서 연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1, 2년 아깝다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공부하는지는 여러분들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쪼록 뭐 유학 준비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당장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멘토링 참여해주셔서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